자, 일단은 레벨 62를 빠르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풀버프 하는 거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파티는 알아서 탈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도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풀버프 도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요. 레벨 62만 찍고요. 레벨 62를 찍고 지금은 풀버프를 받은 상태라서 아마 지금 데미지가 좀 많이 셀 거예요. 데미지 한번 지금 한번 데미지 보여드릴게요. 데미지 한번 볼까요? 여 13만 또 13만! 방금 봤어요? 크리 13만? 범프리카 끈이님 펭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닌가? 다른 사람 건가? 아니 내건가 다른사람건가 다른사람건 같다. 아 내거 아닌거같아. 아 낚시당한거같아요. 네 제건에 56 내건엔 그냥 합땜 10만 이상 뜨네요. 자 일단은요 레벨 62만 찍겠습니다. 62를 빠르게 찍고 자쿰을 띄고요. 우리 먼데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데님. 네 레벨 62만 찍고요. 네, 62만 찍고요. 바로 자쿰 퀘스트를 빠르게 깨서 자쿰쩔을 받도록 하고요. 3차 전직을 하겠습니다. 우리 찍찍 먼데니 뵙수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냥 집중 좀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깝지도 않고 나수지 짱친님 뵙수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는 빙글빙글 돌고 파이님 정말 노래가 세대 차이 나네요. 왜 그래 이거 티아라 노래야. 나수지 짱친님 뵙수하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레벨 62까지만 빠르게 찍도록 할게요. 데미지가 이게 바로 데미지입니까?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엄청 세고요. 팡이님 왜 시청자 말을 다 씹으세요? 너무 질문이 확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리고요 신상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저기 귓말 주시는 분은 봤는데요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방송에는 안 나갑니다. 파이님 그거 아세요? 미하일 루디 파키 하다 보면은 소울 드라이버가 15만 2천 떠요. 그래요? 파이님 팻먹이 먹으세요. 네. 이 노래 제목이 뭔가요? 예, 이 노래 제목은 태진아의 빙글빙글입니다. 우리 매니저분들 중계방 좀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좀 돌아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빈 중계방에서 너무 야 성들이 왜 이렇게 심해. 잠시만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어디서 쳐들어온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성들이 할 일이 없잖아.
들어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팡이님 광선 채찍 좋나요? 제가 쓰는 광채는 좋아요. 우리 팡이 존슨 100m님 스티커 5개 감사합니다. 아유 100m님 또 5개 고마워요. 제 광채 같은 경우에는 공이 131이라 되게 세거든요. 우리 존슨 100m님 스티커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2연 남았습니다. 자, 레벨 61이 다 돼갑니다. 좋아요. 자, 금방 됩니다. 레벨업.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100m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생활 질문, 신상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100m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나올 노래는요, 허각의 크라잉입니다. 우리 100m님 시각에 자산고발리 뱁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허각이 아니고 허영생이요, 허영생. 팡이님 캐슈 맞는데 만 찍으셨네요. 네, 캐슈 그냥 포기했어요. 재미없어서. 너무 재미가 없어. 보스 잡는 게 너무 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크나이트랑 히어로 고민하다가 히어로가 다크나이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히어로 했어요. 제가 히어로가 당나보다 더 멋지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레벨업이고요. 1원만 남았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초청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팡이님 임재범의 좋은 날 틀어주세요. 임재범의 좋은 날이요? 임재범이 좋은 날을 불렀어요? 그거 아이유 노래잖아. 개그한 거야? 아, 그렇구나. 예. 야, 이거 내 개그인데 따라하지 마요. 이거 내 개그야. 이거 내 개그인데. 자, 가겠습니다. 자, 80% 남았습니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우리 마지막 10세님 뱁서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세님은 별풍선 쏘는 거 좋아해. 열 옆에 놀리려고. 아, 혹시나 별풍선 쏠 생각 있으신 분들 우리 스티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리 10세님 뱁서 119개 감사합니다. 아유. 아, 우리 10세님이 뱁서 119개, 55개. 아우.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10세님 119개, 55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팡이님은 화장
화장실 안 가시나요? 본 적이 없어요. 아, 제가 맨날 방송하면서 화장실 안 가니까 특이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화장실을 갈 때 좀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러면 시청자가 1000명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법이 있어요. 나만의 노하우인데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그럼 아이템을 하나 올려놔요. 뭐 아이템을 대충 하나 올려놔. 그런 다음에 터트려요. 그런 다음에 불금을 트는 거야. 이때 가는 거예요. 이때 달려가는 거야. 이렇게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페티병을 다 싸는 거 아니고요. 요때 갑니다. 요때. 그러면 시청자가 안 나가거든. 웃느라 정신없어서. 그래, 그렇게 하면 시청자가 안 빠져요. 이게 바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나름 노하우가 생긴 거죠. 파리님 큰 거는요, 큰 거 하러 갈 때는 녹방을 잠깐 틀어놓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초청과 질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스마이루님 별표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50퍼 남았습니다. 레벨 50퍼만 올려주면은 작품절을 맞고 3차 전직을 렛츠고. 3차 전직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허영상의 크라잉입니다. 크라잉. 상인님 말 좀 씹지 마세요. 죄송한데 제가 말을 전부 다 읽어줄 순 없어요. 채팅창이 너무 빨라가지고. 상인님 우리 엄마의 잔소리 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음악은 없네요. 임재범의 복숭아 틀어주세요. 네. 백뚱님 일단은요, 작품 갈 때는요, 어쩔 수가 없지만 작품 갈 때는 레벨 높은 사람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백뚱님도 작품 퀘스트 같이 깨실래요? 아, 일단 여러분들 우리 작품 퀘스트 같이 깨실 분들 그 뭐야 재료를 미리 모아두세요. 일단 재료 모아놓을 필요는 없고 뭐 작품 앞에서 대기하시면은 제가 갈 테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벨 컸네?
아, 레벨 60입니다. 좋아요. 자, 녹화를 잠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자르고요. 녹화를 자르고 갈게요.